사진을 보면은 우리 대회가 어디 갑니까? 갑파도키아죠. 갑파도키아. 갑파도키아 나오죠. 그 옆에는 갈라디아. 그리고 소아시아 특히 있는 지명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얼마나 큰 땅인 것을 이제 실감합니다. 어떤 날은 하루 정도. 자, 우리 터키 면적의 97%가 아시아고 3%가 유럽입니다. 자, 우리 에덴 동산은 동쪽이 에덴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고대 때 이 소아시아폴리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 아나톨리아가 무슨 뜻이냐면 해가 뜨는 곳. 자, 해는 어때요? 해는 웬만하면은 동쪽에서 뜨죠. 터키랑 이었으면 동쪽에서 뜹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대 때부터 이 터키 지방을 동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터키 에스타 이런 뭔가 좀 해봅니다. 자, 예. 아, 5300m 5300m의 이 아라라산이 터키의 동부 지방 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가 내렸던 것도 바로 이 터키 땅이죠. 에게의 바다와 터키의 바다를 연결하는 말마라 바다입니다. 말마라 바다. 모세로 만들던 바로 그 성벽인데 지금은 보수된 곳도 있고 그대로 무너지는 상태도 있고. 가우루 왔네, 가우루 왔네. 에고데트 얀네트. 이래갈 베티라 유르디 펫테 안두르갈. 배는 영화 보면은 전차 경기가 열립니다. 여기가 배는 영화가 찍었다고 생각해 보니까 엄청나게 여기서 열렸습니다. 자, 근데 그 흔적을 좀 찾아볼 수 없죠. 지금 그 흔적과 많이 안 보시고 그런 망한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루브 에툴레트 란테루메코 오헤티부나베 카우루왓네 카우루왓네. 서울역 비슷한 점 보이죠? 있으면서 이 대도시들이 대도시로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했죠. 우리 자, 우리 내리 준비하시고 우리 유람선 타시고 다시 우리 이버스 만나서 우리 한 식당으로 이동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스라엘만 가서 본 게 아니라 요르단을 타치면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 불편함을
많은 말화들이 정교의 여름 별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도입니다. 지도. 자, 우리 비행기를 탔던 곳은 유럽 이스탄불. 유럽 이스탄불에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지금은 이제 우리 다시 우리 아시아로 왔습니다. 아시아 중동. 우리 공항에서 내렸을 때 또는 비행기 타고 올 때 우리 공항 옆에 굉장히 높은 설산 보셨죠? 우리가 좀 구름이 끼어서 바로 옆에 구름이 끼어서 우리가 좀 보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 산이 3,900m에 이르는 LGS산입니다. LGS산. 그리고 우리가 내일 이고니온을 가기 위해서 코니아를 가기 위해서 가다 보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지리 교과서에 표지 모델이 되었던 인류 최초의 하산 폭발이라고 불리는 그 핫산이 있습니다. 핫산. 이 3,200m의 핫산과 3,900m의 핫산이 하산 폭발에서 생겨난 도시가 바로 이 갑바도키아입니다. 이 채 굳기도 전에 한 번에 큰 물의 작용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성수학자이든 일반 학자든 다 동일하게
한 분의 물의 작용은 인정을 합니다. 그 한 분의 물의 작용이 성찰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아의 홍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파도키아 뿐만 아니라 우리 터키에 있는 뭐 소금호수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이 노아의 홍수가 아니면은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천 년 동안 비바람에 의해서 이 밑에 부분에 밑에 부분에 부드러운 화산재가 많이 깎이고 위에 딱딱한 용암이 덜 깎이면서 특이한 버섯 모양의 형상이 쭉 형상이 된 것이죠. 그 3대 농작물이 있습니다. 농작물도 우리 땅 보세요. 농사 되겠습니까? 농사지가 좀 적건 우리 그 포도, 감자, 호박입니다. 포도, 감자, 호박이거든요. 절경이 슬슬 나타나는 거죠. 아직까지 뭐 절경이 그렇고 가파도키아의 흔적들에서 슬슬 나타납니다. 자, 이 외관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이 외관은 어떻게 생겼어요? 화산폭발과 노아의 홍수와 수천 년 동안 비바람에서 생겨난 외관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 안에 있는 동굴집이나 동굴 뭐 지하 도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연조생산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 다 파낸 겁니다. 누가 다 파냈습니까? 우리 믿음의 신들은. 자, 우리 다 오셨죠?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사람들은 그런 일반인들은 이런 지하 동굴이 신기하게 들어옵니다. 로마 황제의 숭배가 일어났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자면 다 잡혀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의 밤이든지 환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집집마다 와서 물어봅니다. 너 예수하라고 물어보거든요. 너 예수하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합니다. 예수를 안다고 하면 잡혀서 사자의 밤이든지 환영을 다할 수밖에 없죠. 선생님 말씀하시죠. 예.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통로가 많죠? 통로가 많고, 이런 계단은 전년 전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자, 저는 쇠로 만든 다리, 2000년 전에 있었습니까? 또 바닥에 쇠 창살 있죠? 2000년 전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들어가실까 봐. 여기서 약 10km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전체를 다 보는 거 아니에요. 한 5%도 못 봅니다.
산비 동물 지도 짓고 여기도 오세요. 백도 지도 짓고 TV 시작하겠습니다. 할로, 베이트리. 샴파이미. 마셔. 나이나. 박수 꼬부려. 대표님 선생님. 팀원 좀 내십니다. 팀원 많이 내실 필요 없고 웃으면 안 돼도 되고 인사만 냅니다. 그래서 제 스타트. 뭐다 우리 몸이 옆이 세르. 자 들고 또 살지. 오케이. 자 팀박스. 정면 오른쪽 그렇죠. 네, 와정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마지막 하부 전시. 승서장 지면 이곳이요. 자, 우리 바울 스님께서 우리 1차 전대 여행을 가실 때 어떻게 어느 루트를 하셨습니까? 누가 출발했습니까? 누구 출발했습니까?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 바울 선생님, 그리고 마가 요한. 이 세 분이 이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오른쪽에 도시의 전체 땅에. 자, 우리 기사님 조금 천천히 가실 겁니다. 상해 지명 이건희원입니다. 이건희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아직도 어떻게 돼서 잘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 안전일을 당한 그 아가씨가 우리 엄마들의 사랑 어때요? 자기 딸이 죽겠. 그거 이 정신 보시죠. 자. 정도 되는 작은 도시죠. 터키의 시골입니다. 시골.
힘이 많은 거. 우린 이제 공동민을 어색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이 전형적인 감옥 속에서 이 바울 선생님을 두 사람이 동일하겠지만은 감옥에 들어온 내용, 감옥에 들어온 이유는 다른 것이죠. 자, 거기서 우리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빌레몬서를 기록하셨습니다. 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올라갑니다 물질의 축복 사업의 축복 받은 나쁜 자에게 감사함으로 주님께 먼저 드리라 전해라 저설로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
이적된 자들에게 하나님을 애먹어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쳐내라. 그랬는데 그 주변이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시장통 같은 거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프면서 이렇게 많은 순례객들이 다니는데 세계 평화는 요연해고 우리 주님 언제 오시나 그것을 묵상하게 됐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도 생각했습니다. 추석에 우리 장로님 밑바닥으로 앉게 돼버렸어요. 권사로서 주일을 범할 수는 없어서 사실 주일만 지키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저는 3년 동안을 주일만 지키는 신자가 됐습니다. 그게 되겠다. 내가 이제는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주님이 가시는 길을 이제는 걸어야 하지 않는가? 다시 새 힘을 얻고 걸어왔을 때 느닷없이 성지순례를 오게 됐습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려고 했었을 때 이 성지 땅을 왔었을 때 많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올라오셨는데 왜 나는 그렇게 헤매고 있었을까? 회개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주님 보기에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더 거듭나는 딸로 태어날 것입니다. 7시 반에 그 오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시에 출발 피라폴리스 가는 이야기라는데 제가 가서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히알프스를 보고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빌라디피아 교회를 봅니다. 라우디기아 교회에서 Thank you.
도착하셨습니다. 자, 여기가 라우디기아라는 이름을 가진 백성의 제한 뜻을 가진 로마 도시에 도착했어요. 자, 우리 시에라폴리스도 덮여졌죠. 그런데 라우디기아로 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문은 딱 세 개밖에 없었습니다. 세 개. 자, 이 문이 이쪽 방향으로 쭉 가면은 저 산맥 타우르 산맥 보이죠? 이걸 직선 쭉 가면은 타우르 산맥 보이죠? 네. 그 밑에 우리가 어제 다녔던 골로세였습니다. 골로세. 자, 골로세가 바로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 골로세 있고, 그래서 이 방향이 골로세의 문이라고 불립니다. 자, 골로세를 지나서 직선으로 반대쪽으로 가면은 에베소 방향입니다. 에베소. 전화다 이러면은 부신 건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라우디기아 이 부자 동네 자체가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동네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진짜 제가 요 정자가 여기 봅니다. 도시 규모면서 굉장히 크죠. 대의 기둥, 기둥만 딱 남았습니다. 이제 그 흔적을 넘어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다 보면 성벽, 우리 로마 도시나 될 때마다 성문이 있고 성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벽 정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고 이 동네마다 시골은 이렇게 빵, 아침에 빵을 굽는 빵가게였습니다. 또 왜 그래요? 자, 이제 이것들은 우리가 지나가면서, 지나가면서 조금 보셔야 되긴 하다. 4대 왕국의 난공불력의 요새가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내일 이제 얼마나 많지? 자, 우리 정면 보시면은 우리 또 성벽에 잔재들이 남아있죠. 자, 우리가 요 성벽을 통과하면은 이제 4대 왕궁으로 들어오죠. 정면 오른쪽에 보시면 2009년인데 저기는 체육관입니다. 체육관. 체육관 옆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갈 수 없고요. 우리는 지금 4대 교회가 있던 곳,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곳,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으로 갈게요. 자, 우리 버스가 이쪽은 벌써 철조망동으로 우리
자, 여기 보셔야죠. 사대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사대. 사대 로마. 사대 로마 도시. 사대 로마 도시에 들어왔죠. 로마 도시를 전체 다 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보는데, 우리가 차 타면서도 쭉 갔잖아요. 그 성벽을 통과한 순간부터 사대 왕국이었습니다. 그죠? 무슨 신자냐면은, 그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아데미 신자예요. 아데미 신자. 아데미 신전 때가 바로 여기에 있고, 자, 우리 중국에서는 대모신이라고 그러고, 유럽에서는 다이애나라고 그러고, 천안과 성전은 여신이 나왔죠. 우리 달의 여신이고, 풍요와 다산을 창조합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살린다고 했는데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또 맛보게 하시고, 특별히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우리 5개 교회를 돌았는데, 그 교회의 터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바로 2000년 전 그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 말씀 잘 간직하고 또 묵상하면서 참으로 우리의 삶의 신앙에 참된 회복과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또 끝까지 이 순례 일정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소매치기 당한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혹시 우리 그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우리 이제 손이 넣은 거죠. 원리가 우리나라 걸래?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갑시다 이제. 수 없는 거 혈압 버렸어요. 그날 주인공 교장이었어요. 자, 혈압 플러스의 도시는 어때요? 오늘 보니까 우리가 조교 때 보니까 굉장히 높은 데였었죠. 높은 곳에 맞는 이유는 바다 때문에. 바다. 높은 곳에 맞는 이유는 침수. 그렇지. 주인공 아시잖아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방어한 유리한 곳에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높은 곳에 만들고,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도시. 우리 버가 있는 제일 바다가 그렇잖아요. 항구도시. 서문화도 항구도시죠. 항구도시는 상급도시로 같이 하죠. 근데 이 에베소는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 불부산과 파이난산 사이 계곡의 높은 곳에서 출발해요.
추가해서 내려가면은 당시에 바다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바다가 가까이 있었죠. 그래서 높은 곳에 있으면서 바닷가가 가까이 있어서 도시가 굉장히 크게 발전했죠. 에베소에서 우리가 운영장부 나가거든요. 나온 요 뒤쪽에 마리아의 집이 있었습니다. 사도방생께서 요 도시 안에 마리아의 집을 준비를 하셨죠. 신사, 자, 신사, 인사.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우리처럼 기가 다 좋습니다. 기가 완전히 다 좋으세요. 그런데 이 유레메스 왕 어때요? 이 여러분께서 왕이 안다고 하셨지만 제가 왕이 되어서 하는데 왕이라는 사람은 전쟁에 쳐도 죽고 황골에도 두 눈이 뽑힌 채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고 오직 주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박수하고
하느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